네, 사실 더팬 생방송 올 때마다 항상 다짐하는 게 그래도 그날의 무대를 보고 결정하자라는 마음가짐을 항상 갖고 와요. 저는 17살인 지민군이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오늘 두 가지 무대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춤하고 노래 두 개 다를. 사실 안무 한 곡 일주일 안에 외우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한 달 전에 봤고 저희는 뭐 뮤직비디오도 찍고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첫 방송을 준비를 하는데 네. 지민군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두 가지 무대를 다 준비했다는 거. 그리고 저는 비비앙하고 또 다른 잘 노는 친구 같아요. 무대 어허. 위에서. 네. 비비앙은 무대를 요염하게 갖고 놀았다면 네. 지민군은 파워풀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팬들이 좋아하고 이 노래를 어떻게 표현해야 그 노래가 잘 사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대를 보고 네. 지민군을 탑2에 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상민 씨. 야,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듭니다. 뭐 앞으로 시간은 더 있으니까요. 네. 2부도 있고요. 예. 지금 2부 예고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시간이 더 있으니까 하지만 솔직히 이 지민의 이 무대를 보고 제가 네. 선택을 안 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제 마음을 더 팬이 끝나기 전에 제발 바꿔주십시오. 카더가든 씨. 예. 카더가든을 빼고 지금 무대에서만큼은 네네. 임지민을 탑2로 올립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렵게 어렵게 카더가든을 빼고 임지민 군을 탑2에 올렸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우리 임지민 군의 70